아, 이제 좀 암을 좀 풀어갑시다. 나탈리아는 착하더라고. 나탈리아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얘가. Moira was trying to get to that tower when I was with her. 치오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치오가 이번에 잘릴 수도 있다던데? Listen, honey. I need you to 용과 talk to 같이요? her. 제로 얘기하는 건가요? Can you 저도 do that? 지금, 예, 다음 주부터. 응? 뭘 친다고요? 점점점? No, I don't believe it. 예. There's no way she's. 응? 아, 점점점 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예. 일단 개인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사람도 그 점점점이라는 걸 그런 것처럼 특정 이모티콘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초성체 이모티콘 쓰지 말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예, 이모티콘을 별로 그런 기분은 안 드는데. 왜냐면 딱 저는 저게 뭐지 병신은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So, did Moira drive you crazy? 그건 뭐예요? 코인가 그거? Moira was nice. She does have a good heart. I bet she saw a little of Polly 아마 in 그때 you. 그 BJ분 That's her 입장에선 sister. 점점점을 보고 Where'd you get that bracelet? I don't know. 예. A woman used it to talk to us. I think. 뭐 I'm 답도 not really sure 없다다든지 그러니까 anymore.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A 않을까? woman. The overseer? I read the 옛날이라고 details 했잖아, about her 옛날. little 지금은 experiment. 이모티콘 넣은 거별 의미를 안 둡니다. 사람들도 열심히 쓰고 있는 거 봐라, 씨. 어렸을 때는 그런 거안 하나 반응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야 저번에 방송할 때 얘기했듯이 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적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예. 자기가 일단 느꼈던 애안 좋은 경험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한 거죠. 타임 어택이 더 어렵습니다. 칼스님. 타임 어택이 훨씬 더 어려워요. 타임 어택을 하려면 동선을 완전히 다 짜둬야 돼요. 다시 하기랑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타임 어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는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1, 2, 3다 칼클레어 다 해봤는데, 코벤은 아직까지 엔딩을 못 봤고. 예. 지금 하라면, 아우, 패드를 입에 물고 씹어버리지 싶은데요? 예, 자, 절, 그러니까 이게 칼질도 제대로 못해요. 칼질도 제대로 못해요, 칼질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리감도 없고. There's some over there. Find some cover. I'll pick them off before they spot us. There's something ahead. Be careful. 와, 대체 왜 그러냐? 인공지능 미친 것들아. 은신 공격해야 된다, 은신 공격. 총을 왜 쏴, 거기다가. Find some cover. I'll pick 'em아, 왜 off 얘네들 before they 호돈. spot us. 아, 전투민족이야, 무슨. 그리고, 예,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방마다, BJ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 누우면은 그래요? 독특하네. 아, 별풍선 주면 강태한 BJ도 봤는데. 아프리카 좋은 일 시키지 말라면서. 예전에 한번 그 당해봤어요. 그래요? 그분도 요즘 아프리카노는 안 하지 않나요? 모르겠네. 매들레 가자. 켠김의 왕까지는, 예. 켠김의 왕까지는 절대 연기가 아닐 거라고. 예전에 아는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온게임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와, 그게, 예. 가장 위험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실제로 다음 팟에서 그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켠김의 암까지로. 그분 디아블로 하는 거 진짜 웃겼는데. 와카! 어, 들켰어? 어딘데? 함정. 오케이. 오, 이제 터져? 야, 거긴 어딘데? 오케이, 오른발 허벅지. 야! 내가 저런 저를 안 끼워 할 수 있나? 이러니 나탈리아를 안 끼워 할 수 있습니까? 수준이다, 수준이. 어, 저 귀여운 것. 절대 손가락을, 예, 손가락을 떨어뜨리지 않아. 예, 손가락을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이구, 착한 것. 그니까 바꿔 얘기하면 베리하고 뭐라고 왜 싸우는지도 이해 간다니까 이제. 오케이. 야, 니들 시체 보고 오는 거 없냐? 저게 오는 거야, 가는 거야? 뒤돌았어요. 아이씨, 쿠퍼님 안녕히 주무세요. 걔는 어딘데? 오케이, 오른쪽 발. 오오오오! 왼쪽 발. 그렇지. 칼질. 한 마리 더 왔어. 얘는 머리.
힘들게 산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 예? 야, 저거 방금 된 거로 해줘야 된 거 아니? 저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사파이어 이런 거네. 지금 저기 아예 없나? 이것도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언제나 의심해야 돼. 나중에 최종 보스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탈리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멀티랭귀지인가요? 꿈 아니야, 꿈? 설마 없을 리가 있나? 한국 사람도 일판을 쓰는 걸 아니까 국가 코드는 존재하겠죠. 언어는 뭐뭐 바꿀 수 있는데요. 1판 사면은 한국어는 없는 거 아니야? 언어 설정이 있다고는 했지 바꿀 수 있다고는 안 했다 막 이런 느낌? 충분히 가능한데? 예, 사이다님 다음에 또 놀아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 Is that where you met Moira? Over there? Yeah, near the big tower. 마을 지도가 없어. 왜 맨날 지도를 잊어먹고 다니지? 얘는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확인하기 편한데. 원래 보였던 적이 없으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니만 볼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신기가 좀 있나봐. 어? 요즘 그런 말 하면 위험한가? 조심해야 되죠. 전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12시간치를 날려먹었으니. 오늘은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근데 낭만님은 아침에까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그때 그 금요일날 방송했을 때 아침 10시까지 했어요 방송. 예. 네. 거의 반쯤 자포자기 했어요 그때는. 그래 막 까보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했어. 우리 그래 거기 어딘지 몰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어차피 녹화 안 한다 유튜브 지울 거다 하면서. 그때 예, 여성분 와가지고 막 예, 연애 얘기도 하고 막 남녀 얘기도 하고.
데이트 얘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네. Barry, there's something right there. 많이도 알다시피 저는 여자 손목까지밖에 못 잡아봤으니까 다 책에서 본 거야. It's getting closer. 얘는 한 방에 죽여야 돼, 한 방에. 총알 아낄 게 아니라 핸드건으로 죽이면 한두 대 맞으면 아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거나 그 막 도망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뭐라? 급격하게 나이도 올라가 버리죠. 원치 않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모태 솔로라는 얘기 했다가 걸려가지고 모태 솔로는 아니고요. 저는 몇 번 안 만나보긴 했는데 손목까지만 잡아봤어. 모태 순수라고 해도 좀 태어나부터 순수했어. 자. Somebody really trashed this place. 언제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참 중요하죠. 옛말에 사람 죽을 때까지 몇 명의 뭐 네. 그 인기 있을 때나 뭐 여자를 만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직까지 모태솔로라는 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날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닐까요? 좋게 생각합시다. 네. 아무래도 부익부 비닉빌리 강한 나라긴 하지만 예, 있는 사람한테는 몰리고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인생은 언제나 밀물과 썰물. 예. 과할 땐 과하듯이 오고 없을 땐 가뭄이 자 땅이 쩍쩍 갈라질 때가 없는 게 예, 인생이긴 한데 예 그럴 것 같더라고. 국가 코드를 없앨 리가 있나 그놈들이. 제 예 그 포켓몬스터 할 때도 그렇고 예. 제 아는 사람들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예, 저를 이제 순수 변각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태 순수란 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예전에 그 뭐지 그 게임 잡지에서 조사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나 부인이 남편이 게임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게임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옆에 놔두고 나는 뭔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그래서 예, 그 기자가 머리에 돌을 맞은 듯이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하면서 총알 없는데? 이렇게 옆으로 한 대 맞으면 확 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맞춰야 돼. 예? 뭐 소용이라뇨. 너무나도 저를 예, 완벽하게 여섯 글자로 줄인 건데. 순수 백악소년이라고. 그리고 그때 그 게임 잡지 기자가 기자 와이프가 했던 말이 난 당신이 내 옆에서 헤드폰을 끼고 노래만 듣고 있었어 지금은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네,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의외로. 뭐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예,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여자친구가 예, 게임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는 이유가 그거라도 자기 낙은 하나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예, 뭔가 베푸는 듯한 식으로 예,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주말 이럴 때 못 만나면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라는 식으로 막 던져는 늘. 대부분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그게 좀 그렇죠. 네. 지금 실시간 채팅도 조금 한 템포씩 느리고. 사실 댓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튜브가 좀 그게 최대 약점이긴 한데 그걸 좀 고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였지? 아 그래, 방송,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제 게임에 대한 팁 혹은 이제 뭐 훈수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댓글이 제가 게임을 한 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난 게임에 그런 글이 달리면 솔직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거든. 난 그 게임 키도 기억도 안 나거든. 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플레이가 다 끝나버린 게임이라.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RPG 게임을 하는거나 이럴 때 저 보스가 불이 약점이래. 보스가 불이 약점이래요. 난 이미 그 보스를 잡고 다른 보스를 하고 있고 그 보스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불이 약점이래. 좋은 정보죠 뭐. 예, 뭐 그런 느낌? 예.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킹스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방송 때도 그랬지만 그 게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TV고 뭐고 서로 다 유추야, 유추. 아는 사람이 없어. 서로의 아쉬움인 거지. 이게 평소보다 갑툭튀는 더 심하네요. 이렇게 되버리니까 갑툭튀는 완벽한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일방적으로 공포 게임을 좀 즐기는 분들이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긴 하다. 갑툭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So where are your mom and dad? They died in Terra Grigia. You were there when the city went down? I'm sorry. None of this could have been easy. You're a tough girl. Thanks. It's on people like me to protect people like you from bioterrorists. 요즘 짜증을 좀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짜증내는 것 때문에. So where'd you go? 그것 가지고 충고, 어떻게 되나? 좋은 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I'm sorry, Natalia. I won't ask any more questions. 자기 실력을 탓해야지 왜 게임을 탓하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에이, 조심히 할게요. 모이라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뭐가 wrong? I've been waiting. 제가 뭐 알파고를 말하는 건 아닌데. 아, 그 정도면 너무 심하게. 근데 이게 그런 건 했어요. 실시간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 감정이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는 편이에요, 사실. 실시간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시간 아닌 방송에 볼 때는 그 감정이 잘 전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분들은 빨리 감기를 본다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본다든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다 일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막 다음 누르고 5초 뒤 5초 뒤를 누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짜증만 내는 것만 딱딱딱 걸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뭐 제가 짜증만 내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는 예를 들어 막 짜증을 내면서 게임을 갖다가 처음에 막 진행도 못하고 막 적응도 못해서 게임을 해서 막 죽어.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게임을 못하고 막 이해도 못하고 그거 왜 그걸 모르냐 그러고 남들은 안 당하는 거 당한다 그러면서 막 엄청 막 예 욕을 먹는 예 욕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런 게임들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뒤로 갔을 때 예 그 게임이 이제 좀 뒤로 갔을 때 말이죠.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한 5편, 6편부터는 적응을 해갖고 잘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엔딩까지 또 간다고요. 또 중반 이후부터는 게임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킹스필드가 그랬죠. 근데 이제 댓글은 어차피 1, 2편에 못하는 것만 보고 아이고 못하네 하면서 저 병 하면서 막 이렇게 달린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편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야. 못하는 부분만 딱딱딱 자르잖아요. 그럼 겁나 잘해 보인다니까 말뚝박이처럼 바이오하자드처럼. 그래서 사람이 편집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씨 이거 자르기만 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앞뒤 맥락을 보려면 예. 그런 편집을 안 해야 예.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아니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건 좀 서운하다.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요즘 네, 좀 앞뒤를 좀 자르고 있죠. 실제로 네. 죽는 장면은 조금만 잘라 조금만. 네. 다 자르진 않고. 얘는 어딘데? 걔 머리? 어? 뭘 맞았어 이거? 야야야야 살균제 없니? 뭘 맞았을까? 예 나 뭘 맞았을까? 오, 예,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단 아까 걔는 잡았나 봐. 이씨 이거 이래도 돼 게임이? 와. 제가 진보스였네. 얘가 진보스였어. 스테이 데어. 갓츠. 열어본다.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왠지 저놈 좋은 거 줄 것 같잖아. 록갤런치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탈리아랑 보통 네, 모이라는 죽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예, 낭만으로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기절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살리면 되는데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봐요. 일단 방법을 바꾸자. 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얘가 나오기를 기다릴 거야. 얘는 올 거야. 아, 머리 아프다. 얘 또 오다 말아, 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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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죠? 연막탄. 죽였어. 한 발은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저 뭐가 있을 거니? 이 센 고생을 했는데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오케이. 아씨 또 낚였어. 아 낚였어 낚였어. 아 낚였어. 아 저 진짜 다 보석만 주네. 야 여기서 뭐 라이프 타나? 응? 얘 또 반짝이는 거 있어. 허브!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뭐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도망가자. 아씨, 허브랑 다 들고 왔어요. 가자. I shouldn't go on ahead. Follow me. I'm sorry. 왜? 왜? 왜 쏠인데? 너무 되잖아. 아이고 아기야. 그래 그래 무릎 까질까봐 그래. 어. 자, HM5105님 어서오세요. 누나 보이는 건 딱히 없고 이런 건 달리는 게 최고지. 뭔가 쳐다보고 있어. 아... 근데 보스가 이 보스가 쉬우려면 총알이만 해요. 총알이 좀 예, 자주 튕겨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요즘 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이제 대형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뚫어놨어야 되는데 안 뚫었다. 자 디올링님 어서오세요. 방송을 잘 끝내셨나요? 예, 어서 오세요. 아, 때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저놈이 날파리 또 있어. Keep it down. 그래요? 총알도 이거밖에 없는데? 핸드폰이 더 나으려나? 아직 아이템을 먹어야 할 때. 뭔지 몰라도 무기를 많이 업데이트 한다 보군요. 모션 같은 게 새롭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몬스터 헌터는 해머가 네, 포하고
호주에서는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그래요? 저 그 컴퓨터한테 맡기면 잡을 수 있을까? Harry, there's something over there. 저 컴퓨터한테 맡기면 잡을 수 있을까? PS 거야 또. 오케이, 일로 갔어. 잡았다. 차근차근 가자. 급할 거 없잖아. 일단 오늘은 챕터 2까지는 클리어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야, 그러니까 해머는 한방, 그러니까 풀차지 스턴 같은 거 넣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또 해머 좀 쓸맛 나죠. 어디 있어 이거? 얘 어디 있는 거야? 저 있구나. 아, 아니야? 뒤로 갔어. 오케이. 연속이요? 아, 연속. 차지 공격. 뭔가 간지나나 본데. 아까 템을 먹고 왔나? 얘 드릴 같은 경우 총알만 있으면. 언제나 얘기하는 거, 총알. 살 낮춰 좀 쉽게 잡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매그넘은 최대한 아껴놔야 될 테고. 아, 근데 매그넘 같은 게 제일 큰일이다. 보이지도 않는 놈. 이거, 드릴 업고까지가 딱 그건가? 총알 좀 줘. 총알 좀 말 좀 안 될까? 그런 지금 되긴 된다고 하나요? 좀 알아볼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픽이 제일 궁금해요, 사실. 지금 나왔나요, 폴링님? 일본 계정도 있긴 합니다. 아, 22이래. 쟤 우회 안 하고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예, 한번 해볼게요, 나오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다 막았었는데. 자, 보스전 들어가 볼까요? 얘들 또 예,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안 막아둬도 정작 또 얘들이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르죠. 나탈리아 어디고? 오케이, 몸 뒤쪽 등짝 눈이다. 자, 등짝 터졌고 다음은 어디고? 예. 자, 이쪽 터졌고 자, 왼팔 눈이 약점이거든요? 여분 어디? 자, 오른팔.
자, 오른팔 터트렸고 이번엔 어디? 자, 배떼지. 오오오오. 자, IP를 막았으니까 그전에는 그게 걱정이죠. 어? 자, 팔 좀 치워봐. 어? 말했잖아요, 투명모드라고. 제가 공격하거나 제가 공격을 할 때, 제가 공격하기 직전, 제가 잡혔을 때, 나탈리아가 손가락 가리켰을 때는 보여요. 나탈리아, 그렇지. 아, 저 배떼지 맞추기 제일 힘든데? 오케이, 배떼지 맞췄어. 이번엔 어디고? 오른팔. 손가락, 손가락. 나탈리아, 손가락. 한 방에 빈산데 거의. 그 전에는 콘솔 버전도 안 됐거든요. 콘솔 버전도 IP 막아놨었기 때문에. 어디고?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잡았다, 잡았다. 이씨, 잡았어. 그러게요, 씨. 하긴 할 것 같은데 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몬스터헌터의 특성상 플레이를 하려면 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몬스터헌터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비주류라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자, CH4697님 어서오세요. 기본적으로 모는 방송은 자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에, 욕먹기가 싫어서. 그게 제가 조금이라도 덜 좋아하는 게임이면 다행인데,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욕먹으면 기분이 좀 두 배로 나빠지겠는데.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더 없을 테니까. 아이씨, 지레이. 일단 근데 궁금해서 해볼 것 같긴 하네요. 된다면.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 팬이니까 기본적으로 궁금해서 해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들 예, 술에 타는 걸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즐기는, 그러니까 즐기는 레벨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즐기는 레벨이 있고. She made it. Come on, let's see what we can find. 좀 애매해요 이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즐기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인격적으로 사람을 좀 깔본다 그래야 되나? 이제 거 걸로 가게 되면 좀 예, 기분이 좀 많이 나빠져요. 그런 거죠, 뭐. 니 주제에, 니가, 치! 뭐, 이런 느낌? 예. 네. 아, 갈구고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함정카드처럼 숨겨져 있죠.
마치 트랩 카드처럼 숨겨져 있어요. This place has changed. Yeah. Pretty creepy, huh?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디올링님들보다 좀 더 먼저 간 게 맨몹 수련 뭐뭐뭐뭐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무기빨. 아 무기를 바꿔. 아 그럼 뭐 이때 그때부터는 이제 장비빨. 장비를 바꿔. 예, 그때부터 이제 패턴빨.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와, 진짜 다 보석만 줘. 왜 가방을 줘? 가방을. 얘 가방은 공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예, 즐기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느냐 그게 가장 좀 위험 어렵긴 한데 보통 게임에 따라서 시청자들 성향이 좀 바뀌긴 다르긴 해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재밌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게 좀 심해지면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칼스님 투명모드하고 타임어택모드하고 본편은 아이템 공유가 안된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실제로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안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방에 넣어도 새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먹어서 안 먹어도 되나봐요. 다음부터는 이제 상자에 미련을 안 가지는 걸로. 칼스님 덕분에 일부러 예, 사선으로 안 가도 되겠네요. 지금 몇 번 사선을 왔다 갔거든요. 상자 하나 깔려다가 죽을 뻔한 지가 좀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스킬은 연동이긴 한데 아이템은 연동이 안 돼요. 근데 또 예, 그 장비 아이템 말고 또 다른 아이템은 또 연동이 되나 봐. 뭐가 정확하게 연동되고 아닌 거라는 건가 이런 걸 좀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웨스커. She's so scary. I can't stand her. Who? The woman here with Wesker? That is Wesker. Alex Wesker. Two Weskers? You gotta be shitting me. So you finally came. I knew you would. 자, 에피소드 2까지 있겠죠? 고민되긴 하는데 오 재미없거든? 스킬 이름 하면 저기 이름 하면 안 돼. 자 일단 얘는 다 올리자. 얘 건 다 올린 것 같아요. 아 저는 단차하라고 띄워주는 건데. 아 저 깊은 마음을 또 모르시고 일단 예